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 이후 우리가 유치원을 만들어서 직접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나선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으로 경기도 동탄에서 설립 작업이 한창입니다. 물론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3년간 교비 7억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써 공분을 샀던 경기도 동탄의 한 대형 유치원.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이 지역 학부모들은 당시 직접 유치원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설립자가 되고 교육, 회계 등의 공동 책임자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최근 협동조합 설립 설명회와 창립총회까지 마치며 본격적인 개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원비는 통학 차량 등 선택 경비를 포함해 15에서 2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사립 유치원 원비의 반값에 불과한 겁니다. 저희는 이익을 남기지 않는 비영리 단체고 당연히 학부모들이 하니까 온전히 아이들한테 쓰여질 돈만 생각하니까 높을 필요가 없죠. 주변 사립 유치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간을 싸게 임대해 주는 등 특혜가 있어 가능한 가격이라는 겁니다.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협동조합 유치원이 늘어날 경우 경쟁을 통한 원비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